네, 안녕하세요. 양평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. 제가 오늘은 단월면 금상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 그 소개해드릴 매물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희 단층 구조의 주택을 이제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, 지금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. 서울 홍천강 지방 6번 국도 차량으로 한 1분이면 들어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의 오르막 경사 이렇게 오시면은 저희 집 도착합니다. 지금 보시면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제 새로 지으셨는데, 사실 이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1978년도 정도에 이제 그 예전에 지었던 9억이에요. 근데 이제 주인분이 전체 요즘 그 트렌드에 맞게 전체 다 올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신축 전원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먼저 저희 주택 입지가 6번부터에서 한 100m 정도 들어오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소재지가 이제 단월면인데, 생활권은 용문이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. 그래서 용문 뭐 전철역 시내 차량으로 한 10분이면 이용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제 잠실역 기준으로는 한 60km 정도 나와요. 그래서 차량 1시간이면은 도착 가능하고요. 저희 이제 이렇게 대문을 현관을 이렇게 보시면은 차량 한 두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예전 9억을 리모델링 한 주택이라 이렇게 보시면은 생각보다 앞마당은 크진 않아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 그 경계 펜스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단이라든가 예쁘게 잘 꾸며 오셨어요. 이쪽 편에도 이렇게 경계 쪽에 예쁜 꽃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고요.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 그 현관 입구 쪽만 작게 이제 잔디마당을 해 놓으셨고, 나머지 부분은 관리하기 편하게 파사석이라든가 이렇게 벽돌로 해서 잘 꾸며 놓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공간도 야외에서 나중에 지인들이나 손님들 오실 적에 야외 바베큐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끔 이렇게 해놓으셨고요. 그리고 이제 요 저희 주택 뒤쪽으로 이렇게 넉넉하게, 작진 않습니다, 꽤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텃밭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셨는데,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크시다 싶으시면은 끝쪽에다가 이제 텃밭 하시고 나머지 이쪽 공간에다는 공간에는 작은 창고도 지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먼저 저희 주택 토지 면적이 124평입니다. 그리고 건물 면적이 21평이고요. 그리고 이제 건축 구조는 벽돌입니다. 그리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고요. 그리고 방향은 남향입니다. 하루 종일 해가 아주 잘 들어오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저희 집 매매가. 제가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영상도 한번 담아볼게요. 그 전에 여기가 이제 6번 국도가 가깝다 보니까 차량 소음은 좀 있어요.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내로 들어가면은 차량 소음이 아예 안 들립니다. 제가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실내 들어오시면은 거실 공간이 굉장히 커요. 예전 오래된 그 9억을 전체 리모델링 한 주택이라 구조는 아마 예전 그 9억이었을 때랑 비슷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다시피 넓은 거실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좌측에 이렇게 방이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좌측 옆에 꽤 넓은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현관 기준으로 이제 우측으로 오시면은 여기도 이제 방이 하나 있고요. 방들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거실 한쪽 편에 이렇게 크진 않지만 작은 주방도 있고요. 그리고 이쪽 통로가 우리 처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뒤쪽 텃밭 공간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. 왔다 갔다 하시기에는 편하실 것 같아요. 요새 이제 주말 주택이라든가 한 번쯤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찾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,
금액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. 대부분 보면은 3억대가 넘는 금액들이 대부분인데,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신축이라고 할수 있겠죠. 벽돌로 아주 튼튼하게 잘 지은 저희 주택 매매가가 2억 9,500입니다. 예전 9억을 실내는 물론 실외 외관도 전체 리모델링은 다한 주택이라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격이 2억대라는 거. 그리고 이제 서울과의 거리도 멀진 않아요. 뭐 1시간 정도니까 이동하시기도 편리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6번 국도에서도 바로 저희 주택 오실 수 있는 그런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, 연락 주시면은 답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. 이상 전원시대 부동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